여쭤볼 거는 네. 김건우님 아까 신기하게 띠동갑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같은 저 몰랐어요. 지띠죠. 같은 지띠예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님도 좀 안 좋겠네요. 그렇죠. 삼재 요즘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삼재면 더 안 좋죠. 그렇죠. 같이 흘러가죠. 그래서 이분도 사주를 보면 어쨌든 재물 복은 있어요. 뭐 이거야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요. 뭐 뉴스에 뭐 떠들고 재산 막고 뭐 그런 거. 근데 이분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음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여자. 음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기를 누르는 거예요. 기가 눌리는 형국이에요 지금. 여자가 너무 강한 거예요 사주가. 이 나라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가 강하다 보니 그래도 말하는 영부인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때 이분은 계속 욕먹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계속 욕먹고 뭐해도 근데 이 양반은 눈알 깜짝 안 해요. 욕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사실 마이너스 좀 되죠. 대통령한테는 마이너스가 좀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것도 부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앞으로 사주를 보면 이분도 내년 후년까지는 아마 건강상을 좀 조심해 줘야 될 거예요. 여기저기에 구설이 끊이질 않을 수 이게 끊일 수가 없죠. 구설이. 그래서 이분은 뭐 나중에도 잘 살아요. 어쨌든 잘 사는 사주고 이분의 크게 안 좋은 게 있다면 명적인 부분을 조금 조심해 줘야 돼요. 명이 조금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신경 많이 쓰셔야 된다. 이분하고도 많이 상의해요. 이분하고 많이 상의하고 이래저래 이래저래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들 뒤에 또 이렇게 같이 상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논문부터 말을 받잖아요. 아 대학 논문을? 제 생각은 아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권 바뀌면 무조건 이제 들어갈 거다. 아 김건희 씨가 구속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그래서 전체 대통령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아 뭐 많이가 아니라 거의 다 들어갔죠. 뭐 대도 쭈루룩 다 들어갔죠. 근데 영부인이 들어간 적은 없는데. 영부인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문재인 영부인? 그럼 말 나오잖아요. 뭐 조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영부인이 구속된 건 없죠. 제가 알기로도 없어요. 근데 관제가 안 보여요. 아 관제 안 보여요. 어떻게든 헤쳐나간다 라고 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 지금 흐름 보면 정권 바뀌면 무조건 들어가요 대통령들은. 그러니 나라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군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대통령들이 하다가 그만두면 칭송을 받고 국민들한테 고생했다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끝나면 철창 가는 세상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 좋아진다?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 좋은 세상 되고 제가 피디님하고 몇 년 전에 찍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가 될 거라고.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될 거라고 우리나라. 그리고 점점 가라앉을 거예요. 지금 그 말대로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도 확신을 갖습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는 않다. 중상층이 없어지는 거죠. 잘 사는 놈 못 사는 불법을 하든 뭘 하든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흐름으로 올라가냐면요. 돈 벌면 장땡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든 뭐라든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나라가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하면 이민 가면 돼. 근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나라에 살아야 돼. 그러니 직장 다니면서 집 살 수 있겠어요? 못 써요. 강남의 월세 보증금이 15억, 20억, 25억. 조금 뭐 평수 큰 거 60평, 50평 하면. 그럼 누가 보증금 받고 2천만 원, 4천만 원씩 살겠냐. 그러니 없는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뭐 아나운서들 다 프리선언도 많이 하잖아요. 월급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예능 쪽에 나와서 주접 떨고 뭐하고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라고들 발버둥 치는 거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많이 찍잖아요. 부가 수입이 아니고 걔네 그거 주수입보다 많은 연예인들 많아요. 개그맨들은. 개그맨들 개그 프로 나와서 몇 분 벌고 있어. 근데 유튜브 뭐 200만, 100만 하면 들어온 수익이 얼마. 어린애들 꿈이 뭐야 그러면 유튜버래요. 요즘에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뭐 세상을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목이 많고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와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김건희 씨가 가진 게 많아서 셈이 나서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무슨 조관상으로 영부인이 됐어? 어째서? 질투의 말들도 많을 거고. 분명히 잘못한 건 있죠. 논문 거 뭐 다 짝퉁인 거 뭐 그럼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시샘을 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사실. 여자들이 볼 때 안 부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나서 욕먹는 거예요, 잘나서. 못나서 욕먹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땐 어쨌든. 여자가 영부인이 됐다는 거는 뭐 대단한 거잖아요. 과거가 이렇고 저렇고 뭐 말들 많지만 그거야 모르겠어. 저라는 사람은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개처럼 벌어서 정신처럼 쓰란 말도 있는데 과거에 무엇을 했던 현재가 내 위치가 이렇게 됐는데 그 과거에 대해서 욕할 이유가 뭐가 있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뭘 뭐 어떤 큰 막 그런 게 아니잖아.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이 논문설도 크게 불려나가니 불려지는 거고 크게 막 보이는 것 뿐이지. 이 대학 논문 이거 뭐 대리하고 뭐 한 사람 한둘이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 뭐 이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제가 볼 땐 저는 영부인 돼서 욕 먹는다. 영부인 되기 전에 욕 먹었겠어요? 뭐 주식 조작이니 뭐니 영부인 안 됐으면 그게 발각됐겠냐고요. 묻히는 거예요. 주식 조작하는 사람 한둘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듯이 이분이 두 분 다 저는 이 두 분을 좋아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제3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두 분 자체가 올해 삼재가 끼다 보니 안 좋은 형국에 더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고 올해 내년 후년을 조금 버티셔야 된다라고 저는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